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제가 오늘 찾아간 숨은 맛집은 울산 네 신전동 쪽에 있는 장터 고래라는 맛집입니다. 고래 요리 맛집인데요. 와,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고래 요리는 진짜 먹어본 적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고래가 어떤 맛인지도 저는 궁금했고 정말 맛집이라고 해서 네 용기를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맛과는 완전히 좀 틀리더라고 합니다. 처음 보는 맛이라고 하길래 긴장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네 가게는 엄청 깔끔하고요. 여기 뭐 유명하신 분들도 왔다 가신 것 같아요. 벽에 사인이 걸려져 있고요. 여러분들 가게가 정말로 청결해요. 일단 초음파 식기 세척기를 쓰고 있고요. 아, 제가 수육하고 육회하고 여러 가지 시켰는데 여러분들 네 진짜 처음 보는 맛입니다. 처음 맛보는 그런 맛이고 맛이 생각보다 신선도가 높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뭐 입에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드실 줄 안다 정말 맛있다고 하실 겁니다. 네, 육회 존맛입니다. 네, 그냥 찍어 드시면 되고요. 근데 전국 택배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전국 택배도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영상 보신 것 같이 전국 택배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고래고기에 여러분들 소주 한 잔 하시면은 진짜 궁합이 좋습니다. 네, 꼭 이렇게 소주 한 잔 하시고요. 이 수육하고 뭐 고래 국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래 요리가 있습니다. 아, 이 소스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짜 흡입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래가 그래도 몸에 좋습니다. 보양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꼭 여러분들 뭐 울산에 오시면은 고래고기 드시어 장터고래 꼭 이용해 주시고요. 뭐 택배 포장 시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마감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영상 보시는 것 같지? 네, 맞습니다. 보시고 택배 주문도 해주시고요. 퀵 배달도 가능하고요. 포장도 가능합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신정시장 근처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